지난해부터 현재까지도 정치권에서 뜨거운 인물을 꼽는다면 아마 이분 반드시 포함될 것 같습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인데요. 과연 법무부 장관 퇴임 이후에 정치권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대권 도전 이야기도 나오고 있죠. 청취자분들도 궁금한 점 많을 것 같습니다. 오늘 스튜디오에 직접 모시고 이야기 나눠봅니다. 장관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뭐 우리 청취자분들 또 보이는 라디오 시청자분들도 직접 이렇게 뵙는 건 오랜만일 것 같고 저도 개인적으로 한 2년 만에 그렇죠? 예, 뵙는 네. 것 같은데 퇴임하시고 시간이 좀 한 달쯤 지났습니까? 예, 그동안 네, 어떻게 네. 지내셨는지? 처음으로 좀 자유스러워져서요. 여러 가지 생각도 좀 많이 하고 좀 여유를 좀 가졌었는데 또 최근에 예, 예. 우리 사회 그 개혁을 위해서는 예. 올바른 방향을 누군가 알려줘야 되거든요. 예. 그런데 너무 팩트체크 없이 엉뚱한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생겨서 좀 SNS를 통해서 제가 알고 있는 부분을 짚어내고 하느라고 좀 공연이 좀 바빴습니다. 예. 그 말씀하신 대로 최근에 SNS 활동도 다시 활발히 하시는 것 같고 네. 지난주부터 또 뭐 유튜브라든가 또 지상파 방송이라든가 인터뷰도 열심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뭐 이유가 있을까요? 아까 얘기했던 뭐 가짜뉴스 이런 거 바로잡는 거 말고라도? 그 사실은 뭐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예, 예. 있고 또 제가 장관 재임 시절에 정말 이 70년간 검찰 적폐를 청산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는데요. 예, 예. 참 외로웠어요. 예. 그때 꽃을 보내주면서 예. 촛불 시민들께서 많은 응원을 보내주셔서 예. 근황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도 있고 한번 그런 감사의 말씀을 직접 드리고 싶기도 했어요. 예. 자, 그래서 요즘에 SNS도 하시고 또 방송도 나오시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청취자들이 궁금해하실 부분은 앞으로 추미애 전 장관이 정치권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이게 궁금한 것 같아요. 뭐 대권 도전 이야기도 뭐 나오고 네. 있는 것 같고요. 네. 또 지금 윤석열 전 총장이 지지율 급등하면서 야권 후보로 급부상해서 네. 또 여권에서는 제3후보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네. 만일 추미애 장관이 여권 후보 되면 또 추미애 대 윤석열 대결이 대권이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그림까지 호사가들이 벌써 얘기하고 있어서 뭐 아직 그런 이야기는 구체적으로 뭐 주위나 본인이나 한 적은 없죠? 네, 그냥 저는 이제 사실 뭐 정치하면서 예. 누구 때문에 저희 진로를 결정하고 그러진 않았고요. 예. 제가 충분히 고민하고 또 사회와 연대하고 공감하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들 때 그 뭐 여러 가지 말씀을 잘 듣고 예. 또 함께 우리 사회의 바람직한 해법을 찾아보자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현재로서는 뭐 어떤 분이 어떤 길을 가든 네. 오히려 좀 걱정이 예. 우리나라가 30년 전에 이미 그 정치 군인이 사라지도록 민주화를 통해서 이 많은 희생 속에 나라의 발전의 틀을 만들었잖아요. 예. 그 사이에 뭐 경제도 발전하고 시민의식도 성숙해 있고 또 촛불을 들어서 온 국민이 무너진 헌정을 바로 복원하기도 했는데요. 예. 사실 이 정치 검사가 등장했다 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그 도전이고요. 또 민주주의 태보를 일으킬 수 있어서 예. 사실 윤 총장이 마지막 정치 검사이길 바라면서 또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된다. 국민들과 함께 공감하는 그런 글을 올리기도 하고 또 바람직한 방향으로 우리 사회가 나아가도록 또 정치를 했던 만큼 또 그런 역할을 또 저에게 주어진다면 또 열심히 해야 되는 예. 것이고요. 네. 그 윤석열이라는 존재는 차치하고라도 네. 본인이 정치권에 오래 계셨으니까 네. 또 지금이 대선 시즌이고 그 생각은 네. 생각은 있으신 거잖아요. 정치는 늘 예. 미래를 내다보고 예, 예. 우리 사회를 잘 이끌어 가야 될 또 국민이 그렇게 키워주셨으니까 그런 책무가 있는 것이죠. 예. 네. 알겠습니다. 그 얘기는 조금 이따 다시 하기로 하고요. 네. 자, 법무부 장관으로 가실 때는 역시 나에게 주어진 과제는 검찰개혁이다 아마 이렇게 생각하셨을 것 같고 네. 후회가 되는 거 있습니까? 1년 동안 하시면서? 후회라고 한다면 우선 뭐 국민들께서 인정해 주시는 성과라고 하면 예, 예. 공수처를 완성시키고 예.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서 이제 권력기관
구조를 개혁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만들어 놓은 건 성과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예. 최근에 이제 수사 기소 분리 말씀들 많이 하시고 예. 이해를 하시잖아요. 예. 어떤 수사권도 통제받지 않으면 인권을 침해하고 잘못된 방향으로 간다라고 알고 계시고 근데 그건 제가 이미 1년 전에 그런 화두를 던졌거든요. 예. 근데 이제 국회에서도 그게 동의해 주시고 중수청을 설치하는 입법 준비를 다 마쳤어요. 예. 그래서 이것을 이제 완수하고 또 이제 이런 것들은 사실은 검사란 무엇인가, 검찰 조직은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하나의 정상화 과정인데요. 이런 검사들이 이제 앞으로는 법률 전문가, 인권 옹호관으로 이렇게 제대로 이제 조직 문화 속에서 뿌리 내릴 수 있도록 그 해야 되는데 제도를 바꾸는 것 못지않게 조직 문화를 그렇게 뿌리 내리게 하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예. 그걸 다 못해서 조금 그 부분은 아쉽죠. 예. 지금 민주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수청 설치 법안 이것은 네.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보십니까? 뭐 당내에서는 속도 조절론도 나오는 것 같은데. 내년 1월 1일이면 사실은 중복 수사를 검사가 굳이 할 필요가 없게 돼요. 예. 피의자 신문 조서가 경찰이 작성한 조서로 가름할 수 있거든요. 예. 또 새로 작성해봐야 뭐 효력이 똑같기 때문에 굳이 할 필요가 없어서 그렇다면 법률 전문가로서의 검사 역량만 집중을 하면 되기 때문에 예. 이 중수청은 따로 빼서 예. 수사관을 따로 중수청으로 보내는 그런 그 기능 분립을 통한 견제와 균형 시스템은 예. 내년 1월 1일에 맞춰서 하는 것도 아주 바람직하다 가능하다.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예. 윤석열 전 총장이 네. 이 중수청 반대한다 이 명분을 가지고 퇴임했단 말이에요. 그걸 막겠다. 네. 명분은 그렇게 하고 뭐 만일 정치를 한다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아직 본인 입으로 정치를 한다고 이야기는 하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네. 정치 이 명분을 갖고 정치를 한다 그러면 그거는 굉장히 부적절한 일이다라고 여당 의원들은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네. 장관님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시대 흐름에 어긋나는 또 민주주의의 발전 방향과 어긋나는 나는 그런 정치 구호나 정치인은 예. 성공할 수 없고 다 실패했어요. 예. 네, 그래서 그런 구호는 목표가 될 수가 없죠. 탈보를 구호로 내걸 수는 없잖아요. 예, 예, 예. 네. 그 장관님이 검찰총장과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로 갈등하면서 네. 너무 대쪽이 아니냐. 좀 이렇게 좀 휘어질 때는 휘어져야 되는데 네. 뭐 별명인 추다르크처럼. 네. 너무 그렇게 곱게 나간 건 아닌가. 네. 유연함이 부족하다. 네. 뭐 이런 이야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때로는 유연할 때는 유연할 네. 수 있는데요. 예. 네. 그것이 70년간 적폐는 수사, 기소권, 영장 청구권 다 독점하고 있고 예. 피해자가 국민이잖아요. 예. 만약에 제가 피해 입는다 그러면 제가 양보할 수 있죠. 그런데 예. 국민 피해를 제가 눈감아 버린다 그러면 정치를 왜 하겠습니까? 그건 굽히면 안 되겠죠. 네. 제가 뭐 부드럽고 이런 걸 여쭤본 이유가 갑자기 생각난 게 있어서 그런데 네. 그 당대표 하시다가 네. 법무부 장관으로 가신 거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정치권에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고 네, 네. 오히려 스스로 뭐 직급을 몇 장에 낮춰서 가는 건데 네. 그 왜 그 최종으로 간다고 이렇게 결심하신 거예요? 아무도 갈 사람이 없대요. 그 판단이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또 국회의원직도 던져야 되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때 이해찬 당 대표께서 저를 추천을 하시면서 추미애 밖에 없다 그러셨다는데 예. 임명관자인 대통령께서도 그렇다고 하시면서 아마도 한반도 그 평화체제의 구축과 예. 검찰개혁을 비롯한 권력기관개혁 이걸 국정의 양대 그 해야 될 우선과제로 생각을 하셨던 예. 거죠. 근데 검찰개혁은 조국 전 장관한테 검찰이 조직적으로 반발하고 장관을 그 청문회 이 종료 직전에 그 아내를 기소함으로써 실제 그 저항하는 모습을 보였지 않습니까? 예. 네. 그런 이후에 이제 누가 감히 그 자리에 가느냐. 아무도 안 갈 것이다. 라는 고민에 빠졌었고 저도 상당히 많은 고민을 하다가 그런 두 가지 개혁 과제에서 한 가지라도 제대로 해낸다면 예. 네, 그건 또 당대표를 지내면서 제가 당이 또 국민께 드린 공약 약속이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구나
그렇게 생각이 사게 된 거지. 개인 정치인 추미애로서는 네. 조금 상처를 받지 않았습니까? 결과적으로는 법무장관 국회의원 내던지고 법무장관 하고 나서는 제가 이제 5선의 당 대표 예. 경력자니까 다들 아마 6선을 하면 국회의장 넉넉히 예. 할 수도 있고 아마 그 꽃길을 걷지 않았겠느냐 예. 많이 아쉬워도 하셨어요. 예. 그런데 제가 이것은 사실은 어느 누구도 못하기 때문에 누구도 나서지 않기 때문에 저에게 주어진 어떤 것이라면 제가 정치하는 사람으로서 좀 소명의식을 가지고 받아들였던 것이죠. 근데 제가 좀 상처를 받지 않았냐 이 질문은 네. 이 법무장관을 하면서 네. 강력한 지지층이 생긴 것은 뭐 좋은 겁니다만 네. 반대로 강력한 안티들이 또 많이 생겼단 말이에요. 이게 대중정치인으로서 꼭 좋다만 할 수 없으니까. 네. 네.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네. 어떤 법무부에 계신 검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처음에 장관님이 왜 저러시나 했는데 예. 시간이 지나니까 장관님 말씀이 다 맞았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뭐 지금 제가 던졌던 화두들 이 수사 기소 분리처럼 사람들이 이제 이해하고 아 이게 다 국민을 위한 것이구나 이렇게 알아주실 날이 또 있지 않을까 싶어요. 예, 알겠습니다. 네. 그 최근 한명숙 전 총리 모해 위증교사 의혹 사건에 대해서 네. 이것도 이문정검사가 하고 있던 것을 사실은 윤 전 총장이 총장으로 있으면서 그 수사권을 뺏고 다른 사람한테 주고 이게 무혐의로 네. 끝이 나버렸단 네. 말이에요. 네. 그것도 그 새롭게 맡은 검사는 하루 이틀 만에 이게 검토를 끝내고 무혐의 네. 결론을 내렸는데 네. 그래서 박범계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야 된다 네. 이런 네. 의견도 있고 네. 선거 앞두고 못한다라는 의견도 네. 있습니다. 네. 또 한쪽에서는 추미애라면 했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그 선거를 앞두고 못한다 하면 안 될 것 같고요. 예. 그러면 또 선거 끝나면 선거 결과에 따라서 또 못한다. 항상 하기 싫으면 늘 핑계 찾으면 있어요. 예. 안 해도 되는 핑계가. 그래서 예. 개혁은 고단한 것이고요. 또 외로운 것이고요. 그러나 시간이 좀 지나면 그때 그 개혁이 없었더라면 정말 큰일 날 뻔했다 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그 하나의 인권 침해 사건이죠. 예. 그리고 뭐 다른 나라 같으면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이웃 일본 같으면 11년 전에 검찰 특수부를 대대적인 개혁을 했어요. 예. 네. 그러니까 이 검사가 증거를 날조해서. 근데 우리는 이 증인을 그 모의 훈련을 많이 시켜가지고 예. 그 위증하게끔 검사가 한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검사에 의해서 저질러진 모해 위증 교사에 대해서 이걸 그때의 재소자들이 용기 있게 진정 고발까지 했는데 이걸 덮고 간다. 또 공소시효를 노려서 수사를 덮는다 하는 것은 또 다른 범죄를 낳는 것이고요. 오늘 이 범죄를 벌하지 않으면 내일 똑같은 범죄를 용서하는 것이다 라는 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박범계 장관께서 좌고우면 없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그렇게? 예측합니다. 예. 네. 예, 알겠습니다. 네. 자, 선거 이야기도 좀 해보죠. 그 뭐 본인 선거도 많이 하셨고 또 네. 당대표로서 대통령 선거도 예, 진두지휘 하셨으니까 네. 이번 재보선 역시 민주당이 조금 어려워 보입니다. 뭐 LH 사태도 있고 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뭐 부산은 어렵더라도 서울은 해볼 만하지 않겠느냐 이런 네. 의견이 많았습니다만 네. 지금은 여러 가지 악재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네. 판세 보고 계세요? 네, 지금 뭐 그 말씀도 있으시지만 그러나 이 부동산 문제 같은 경우는 우리 경제에 있어서 굉장히 어떤 지대 개혁이라든지 이런 걸 방치한 측면이 많아요. 네. 그러니까 산업화 시대부터 과도한 지대 추구를 방치하면서 그런 그 무분별한 난개발 또는 그 토지 투기를 조장하면서 정치 권력도 비자금을 통해서 나쁜 정치를 한다든지 하는 오랜 관행 속에 있었던 일이죠. 예. 거기서 뭐 LH 같은 경우도 보면 좀 국민이 실망할 정도로 좀 뻔뻔하고 하잖아요. 예. 네, 너무 당연한 것처럼 그런 분위기를 잡는데 그래서 이거는 이 정권에서만 이렇게 갑자기 뭐 부패해서 드러난 문제다라고 하긴 어렵고 예. 이 지대 추구를 막는 근본적인 그런 법안도 필요한 것이죠. 예. 그래서 저도 이 부동산 투기로 인한 이익은 한 5배까지 환수해야 된다. 특별법을 만들었으라도. 아하. 그리고 이제 내부자 거래도 예. 처벌해야 된다. 이런 내용의 법안이 필요하다라고 예.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국민들이
이만하면 됐다 할 정도로 강력하게 조사하고 또 수사하고 그래서 빨리 신뢰를 회복한다면 그래도 이 정부는 믿을만하다 하는 것이고 그리고 뭐 박영선 후보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일도 추진력 있고 정말 서울시장 많이 하고 싶었던 꿈꿔왔던 분이거든요. 예. 그래서 어떤 다른 후보들은 뭐 서울시장 자리를 하나의 그 대선 가는 가도 발판으로 여기는데 진정으로 서울시를 위해서 일할 사람 저는 박영선 후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네. 그러면은 뭐 특별법 같은 경우에는 네. 이번 달에 뭐 입법도 가능은 한데 네, 네. 뭐 법률가이시기도 하니까 네. 이게 소급 적용이 가능하냐 네. 가능하지 않느냐 뭐 위헌 논란이 있다. 그런데 국민들은 네. 특별법 만들어서 지금부터 나쁜 짓 하면 처벌하라 이게 아니고 네. 지금까지 나쁜 짓 한 사람도 처벌할 네. 수 있게 만들어달라 이거거든요. 네. 그 소급 적용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걸 사업을 일시 중단을 하고 이제 전면 조사를 한다면 사실은 그 사업이 시행 중인 것은 완성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 그런 경우를 이제 전문가들은 부진정 소급 입법이다 해서 예. 처벌이 가능하다라고 하고 있어요. 예. 네. 충분히 가능한 네. 이야기네요, 그러면. 네. 예. 하여튼 김태년 원내대표가 뭐 소급 적용에 대해서는 위헌 시비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네. 어제 제가 네. 좀 여쭤봤습니다. 네. 예. 자, 이제 재보궐선거가 한 달도 안 남았고 네. 재보궐이 끝나면 바로 이제 대선 국면으로 접어드는 게 또 뭐 여의도 정치 시기니까요. 네, 네. 뭐 지금 단정할 수 없습니다만은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이낙연 이렇게 네. 네, 두 사람이 탑으로 올라와 있고 네. 야 국민의힘 주자는 지금 너무 안 보이는 상태입니다. 네, 네. 국민의힘 잠룡들의 지지율을 지금 윤석열 전 총장이 다 가지고 간 그런 상황이 있는데 네네. 민주당에서 이재명 이낙연으로는 그 중도층 공략이 어려우니까 네. 제3의 후보 이렇게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런 주장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아직 1년 정도 남았잖아요. 예, 예. 그래서 여론 추이도 굉장히 이렇게 출렁출렁 할 것 같고요. 예. 또 여러 가지 그 상황 변화도 생기기 때문에 뭐 지금 뭐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저는 그런 것보다는 뭐 그 이런 지금 어떤 대전환을 앞두고 있다라고 다들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코로나로 힘든 민생 경제를 코로나 이후에 어떻게 수습하고 희망을 가지게 할 것인가 이런 정책 대안 비전을 국민들에게 설득력 있게 준비해서 잘 얘기할 수 있는 후보를 많이 진용을 갖추고 또 선의의 경쟁을 해내는 속에서 민주당이 정권 재창출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예. 생각이에요. 제가 제3후보 질문을 드린 거는 네. 뭐 언론에 뭐 이강재, 임종석, 뭐 김경수, 추미애 이렇게 이름 언론에 이렇게 이름이 네, 나오길래 네, 제3후보 네, 네, 네. 정세균 장관까지 총리까지 네, 네, 그래서 네. 한번 여쭤본 겁니다. 네, 네. 그 뭐 제3후보라기보다는 예. 예. 그러니까 그런 이낙연, 이재명 두 후보도 다 좋은 분인데요. 예. 네. 제가 그렇게 뭐 약간 지루하지 않을까 하는 것은 예. 그러니까 1년간의 시간도 꽤 긴 시간이니까 남았으니까. 네, 네. 네. 여기 네. 역동적이면 더 좋은 거니까요, 경선은. 네, 그런 말씀이에요. 예. 예. 네. 예. 자, 그리고 재보궐 끝나면 또 전당대회가 바로 열릴 텐데요. 네. 뭐 각각의 당대표 그 시기에 맞는 시대상에 맞는 당대표의 상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번 당대표는 뭐 어떤 역할이 가장 잘 어울릴 거예요? 물론 뭐 대선 경선 앞에 두고 있으니까 네네. 뭐 공정하게 관리 그것도 중요하겠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네. 사실은 제가 그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세 분의 대통령 탄생할 때마다 중요한 역할을 했었는데 특히 문재인 대통령 때는 탄핵으로 인한 조기 대선 국면에서 당이 중심을 잘 잡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예. 현안을 그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가면서 또 한편 이제 동시에 그 대선 준비도 했어야 되는 두 가지 역할을 했었는데 당 대표가 중심을 확고하게 잡고 또 그 용광로 선대위를 꾸려서
그 후보가 되지 못한 캠프의 사람들도 원팀이 돼서 승리로 그 일심 동체로 갈 수 예. 있도록 하는 그런 통합해내는 조정 능력 이게 참 중요한데요. 지금 거론되는 후보님들이 당에서 오래 함께 일했던 동지들이고 또 그런 일을 해낼 수 있는 적임자이고 훌륭하신 분들이다 생각해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 말씀하시기 전에 네. 지금 유튜브 그리고 문자 또 팟빵 앱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의견 주고 계시는데요. 네. 그중에 골라서 제가 몇 가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갑갑님께서 추다르 그만큼 강단에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의견 주셨고요. 안동촌당님께서 추미애 장관님 국민을 향한 당당하고 불꽃 같은 열정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로즈님께서는 자주 나와주세요라는 의견 주셨고요. 9596님 언제나 네. 시원한 추 장관님 영원한 법무부 장관입니다. 앞으로 무관 발전 기대합니다. 이거 혹시 오해하실 분 계실까 봐 네. 지금 문자 또 팟빵 앱 또 유튜브로 제가 조금 비난 댓글을 읽어드리려고 그랬는데 지금 없어가지고 오늘 웬일인지 없네요. 네. 자, 마지막 그 워딩 할 때까지 비난 댓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네.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오랜만에 YTN 네. 출연 정말 오랜만이시죠? 네네. 네. 제가 지금 YTN 라디오 한 4년째인 것 같은데 예전에 한 번 네. 당대표 시절인가 그때 한 번 하고 지금 다시 처음 한 것 같은데 예. 우리 YTN 청취자들 위해서 한마디 네. 인사 말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비대면 세상 살아가시기 힘드시죠. 특히 뭐 그 아이가 여럿 있는 집안에서는 랩탑 하나 가지고 서로 싸우기도 하고 또 집안에서 그 가정 주부님들은 하루에 세 끼를 온 가족을 챙겨 대느라고 정말 허리 아프시고 심신이 고단하실 텐데요. 또 이 국정을 그 이끄는 분들이 아무리 열심히 한다 치더라도 정말 예, 늘 난제가 많습니다. 그러나 서로 우리가 촛불을 들어서 나라를 세운 만큼 이해하고 아끼면서 이 힘든 시기를 잘 이겨내면 또 정치를 하는 분들 나름대로는 국민들께 희망을 선사할 그런 준비를 잘 해서 또 함께 더불어 잘 사는 대한민국으로 또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할 테니까요. 힘드시더라도 참아주시고 조금만 더 힘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추장관님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었습니다.